darkness, my old friend. 안녕하세요, 섭둥이 여러분들. 오늘은 좀 오프닝이 조금 얌전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 많이 멘탈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보고 쉬라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프로니까 쉬지 않습니다. 아, 사실 쉬고 싶어요. 근데 앞으로 100만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고 지금 쉬면은 정말 오래 쉴 것 같은 약간 그런 심정이라서 네. 뭐 예전처럼 힘차게는 아니지만 오늘도 아주 재밌는 영상,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 리뷰는요, 바로 혀 클리너라는 건데, 혹시 주변에 입냄새 많이 나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친구들 대부분 보면은 혓바닥을 제대로 안 닦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제품이니까 오늘 이 구강 청결을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길 바랄게요. 이 제품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뜯기니? 자, 일단 안에 구성품을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그리고 검은색의 혀 클리너가 들어있고요. 이건 뭐지? 오, 치약이네요, 치약. 여기 회사에서 같이 팔고 있는 치약인데 이것도 평이 되게 좋았어요, 이 치약도. 그러니까 이 치약도 한번 같이 사용해보면서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세 개의 가격이 얼마였지? 만 원이었나? 배송비 포함해서 만 원이었는데 이 제품들이 지금 페이스북에서 되게 핫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 광고 배너가 있을 정도로 네. 뭐 한번 댓글들 볼까요? 자, 영상은 요렇게 돼 있고 혀에 하얀 것들이 끼는 걸 백태라고 하는데 이 백태들을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네,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요. 이거 티몬에서 세트를 구매했는데 치약이 얼마나 시원한지 턱에 살짝 묻은 게 씻고 나서도 파스 붙어있는 것 마냥 시원했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상 이런 평들이 댓글 알바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용해서 실제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장실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야씨, 카메라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자, 여러분들 카메라가 정말 무거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삼각대도 샀고요. 이게 고블린 삼각대라고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고 좋아요. 가격은 20만 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웬 카메라 리뷰를 하고 앉았는데 제가 원래 소니 거 쓰다가 지금 캐논 거로 갈아타가지고 캐논 5D 마크 4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영상미가 이뻐 보이는 거고요. 얘를 어디다 고정하지? 아, 여기 병기 위에다가 올릴게요, 그냥. 옳지, 옳지, 옳지. 자, 이 혀 클리너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랙을 좋아하기 때문에 블랙을 사용할게요. 일단은 양치질을 먼저 해주고 혀도 깨끗하게 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치약을 써와야 되는데 이 치약으로 다시 닦을게요. 이 치약은요, 혀 클리너 1 플러스 1을 사면요 협찬으로 주는 건지 그냥 공짜로 주는 건지. 오, 왜 치약이 치약이 다른 치약에 비해서 되게 뭐라 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하죠? 흐른다고 해야 되나? 네, 되게 액체 같아요, 치약이. 자, 이걸로 닦아볼게요. 일반 보통 치약을 쓰면은 치약에 그 거품 있죠, 하얀 거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치약에 거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깨끗이 안 닦인다고 들어서 치약도 원래는 짜줄 때 칫솔에 안쪽으로 눌러서 짜주고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해주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치약이 무작정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적당히, 적당히보다 살짝 조금? 자, 일단 치약을 써본 결과
일반 치약하고 뭐 별 다를 건 없는데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순해요. 그리고 약간 치약의 그 쿨링감이라고 하죠? 그게 좀 더 센 편이에요. 되게 상쾌해요. 지금 입안이 되게 상쾌한데 자 이제 혀 클리너를 써볼 건데 지금 제 혓바닥의 상태는요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렇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주워들은 건데 그 칫솔 솔로 혓바닥을 문지르면은 혓바닥이 닳아가지고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아 이거 뭐 어떻게 찍어야 돼? 아이, 초점을 누가 봐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저기요! 이거 한 번만 잠깐만 카메라 들어주시겠어요? 혀를 중점적으로 찍어줘야 돼요. 혀 클리너로 한번 혀를 닦아볼게요. 오! 오! 우! 우! 짱 신기해! 아 근데 이게 백태가 아니라 침이랑 아까 그 치약이 여기 혓바닥에 묻어있는 거거든요? 되게 효자손으로 등긁는 느낌이라 되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막 부드러운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고무거든요? 고무판? 약간 빨래판 같은 그런 고무 재질인데 엄청 깨끗해졌어요. 제가 초점이 잘 잡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혀 클리너를 사용하니까 확실히 혓바닥에 뭔가 쌓여있는 그런 기분도 없고 되게 개운합니다. 입냄새도 전혀 안 나요. 진짜 양치하고서도 이 혓바닥을 제대로 안 닦으시는 분들은 냄새가 심하거든요. 주변에 좀 입냄새 난 친구들이 있으면은 요거 하나씩 선물해보세요. 그러면 대화하기가 편해집니다. 물론 본인도 이걸로 닦으시면은 뭐 이성 친구랑 뭐 대화를 할 때도 좀 더 자신감 있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입냄새가 나는 거는 원인이 둘 중 하나예요. 이 위가 안 좋아서 이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거나 아니면은 진짜 입안에 충치가 많거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혀에 백태들이 많이 껴있으신 분들 입냄새가 정말 많이 나는데 커피랑 담배까지 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이거를 소지하고 다니시면서 틈틈이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많이 닦으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혀라는 게 계속 닳기 때문에 혀에 계속 자극을 주면은 안 좋겠죠? 살살 긁어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되게 양치했을 때 평소보다 되게 개운해요. 이 혀 클리너가 없을 때는 혀를 어떻게 닦냐면요 물로 이렇게 해갖고 막 손으로 이렇게 닦을 때도 있고 아니면 칫솔로 막 이렇게 문댈 때도 있는데 요거 쓰니까 되게 시원하고 약간 진짜 가려운 등 긁었을 때도 약간 그 시원함이죠. 리치도 한번 혓바닥 닦을까? 필요 있으면 필요 있었지 필요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냄새 진짜 민감하기 때문에 입냄새 나는 사람 정말 싫어하는데 제 스스로도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막 입냄새 체크해 보거든요. 냄새 조금이라도 나면은 진짜 싫어하고 막 바로 양치하러 가고 막 혀 막 이렇게 닦는데 요거 이제 있으니까 요걸로 깨끗하게 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별 5개 중에 4개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이 고무판이 좀만 더 부드러웠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리고 칫솔이 보통 가격이 2,500원 정도 하잖아요. 요것도 그 정도에 팔았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여태까지 확대하고 찍고 있었네. 자, 내 혓바닥 닦자. 입냄새 나는 분들 꼭 요거 혀 클리너 사용해가지고 이 혓바닥에 있는 네 백태 좀 제발 깔끔하게 닦고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서빈 오브 말레 혀 클리너 솔직 리뷰였습니다.